김쌤과 함께 말씀 속으로 오늘의 제목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순탄하게 장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만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요. 그리고 실패자로 버림받은 자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80살까지 모세는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는 꿈도 없이 해야 하는 일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어요. 누구도 모세를 찾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한 산으로 가게 되어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별 기대는 없었어요. 그 순간 모세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이었어요. 신기한 것은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하는데 나무가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너무 신기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믿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야.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떨기나무를 손으로 만져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려는 순간 불이 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모세라는 이름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얼떨결에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다시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황급히 신발을 벗어던졌어요. 맨발로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다. 또 그들의 기도도 들었다. 나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들은 모세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할 만큼 젊지도 않았고 말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 공부했던 것들도 대부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세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아멘!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외모가 못생겼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건강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아멘.